저 한석준이 보고 싶을 땐 유튜브 채널 딜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역사 이야기 히스토리 야! 자, 우리 지난주에 기왕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히스토리아를 통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계속 알아보다 보니까 역사 속 인물이 돼보고 싶다. 아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들었죠. 네. 저는 하륜대감이 욕심납니다. 왜요? 아, 실패가 없었어요, 인생에. 쭉 성공가도를 달리십니다. 오죽하면 인생은 하륜처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태주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이유시리다라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유시리다라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유시리다라. 아유, 내 마음이 이름도 시리다. 이름도 귀엽고 아유시리다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아이유시리다라. 저는 왕비요. 왕비. 여성 최고의 자리로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 왕비가 된다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아, 은근히 나라를 위해서 또 권력욕이 있어요. 야망. 네. 기왕과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아, 선생님은요? 저도 원래 에이시아처럼 빈이나 왕비 이런 거였는데요. 네. 오늘 주제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왠지 그냥 사대부 규수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 지금 굉장히 공감하고 있어. 왕가의 여인들이 행복하게 살기 쉽지 않아요. 네. 오늘 주제가 근데 도대체 뭔데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네. 네. 궁금한데요. 뭐지? 자, 오늘 주제는 힌트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년 궁중생활. 와, 엄청 오래 사셨네요.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70살을 살기도 했는데 70년을 궁중생활 했으면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 아닐까요? 그렇겠죠. 예리해요. 조선 비운의 여인. 조선시대는 그냥 다 비운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히스토리에서 계속 비운의 여인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행복하게 살다 죽은 사람 우리가 공부를 안 해요. 그렇죠. 읍혈록. 읍혈록? 무서워지는데요? 흡혈박쥐 생각나는데? 아, 드라큘라? 네. 뱀파이어? 우펄로? 세자의 아내. 원래 양반집 교수였는데 세자빈으로 간택이 되면서 궁궐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았던 모양이네요. 근데 되게 오래 살았다, 어쨌거나. 예. 근데 비운의 여인이래. 서울대 의과대학. 이건 의과대학? 더 모르겠는데요, 이거? 완전 상관없는 게 나오네. 에이? 의과대학이라고? 서울대 의대면 지금 대학로에 있잖아요. 네. 애민군주 22대왕의 생모. 난 알았다, 이제. 22대면 좀 많이 됐으니까. 대정태세 문단세 예성안중 임명선 광인효현숙경영 정조? 그렇죠. 정조? 정조의 생모면 사도세자의 아내가 누구시죠? 해경궁. 해경궁.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려 70여 년 동안 궁중생활을 하면서 한종록을 쓴 사도세자의 아내이자 22대왕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입니다. 야, 근데 두 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서울대 의과대학. 그러니까 저거 이해가 안 돼요. 연관이 있어요? 아니, 해경궁 씨 의대 나오셨어요? 네, 바로 서울대 의대 구내에는 해경궁 홍 씨와 사도세자의 사당이 있었던 경모궁지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게 서울대 의대 안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경모궁지 있었네. 이거 몰랐네. 이게. 그런데요, 해경궁 홍 씨가 지은 책은 한중록? 그렇죠. 이 아닌가요? 근데 왜 갑자기 읍혈록? 저도 네, 제가 가졌던 의문 두 개가 그거예요. 읍혈록이랑 서울대 의대. 많은 분들이 해경궁 씨가 저술한 책은 한중록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피눈물 나는 기록이라는 뜻의 읍혈록도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괴로웠으면 책 이름이 읍혈록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야, 정조도 있고 사도세자도 있으니까 우리가 해경궁 씨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알긴 아는데 해경궁 씨만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이 얘기 기대됩니다. 네. 사도세자의 아내이자 정조의 어머니였던 조선시대의 비운의 여인 해경궁 홍씨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도세자의 정신질환은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아유. 사람의 머리 뵌 것을 처음 보았는데 놀랍기가 이를 데 없었다. 끔찍해요. 그러니까요. 그럼 세 손의 휘황을 쓰소서. 싫다! 꺼리하는 것을 써서 내 무엇하겠는가. 남편 죽으러 가는 길이 한 마지막 대화가 저거였으니 목숨을 끊고 싶은 만큼 괴로웠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도 죽여주셨어서 또 아버님한테 끼를 부려요. 뒷부분이 좀 1735년 6월 18일 조선의 명문가 홍봉안의 둘째 딸로 태어난 그녀 바로 혜경궁 홍씨입니다. 그 공주편에서 배웠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정명공주의 후손이 홍봉안? 똑똑하다. 맞아요. 그 홍씨예요. 진짜로? 역시 히스토리의 역사 모범생. 한번 가르쳐주면 까먹질 않네요. 역시 중고생이 제일 똑똑해요. 두 분은 지금 너무 생소하신 것 같은데요. 네, 시즌 1은 잊었어요? 그 공주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혜경궁 홍씨의 가계도입니다. 홍씨 가문은 대대로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요. 혜경궁 홍씨의 5대조 할머니가 바로 정명공주입니다. 자, 그럼 5대조 할아버지가 정명공주의 남편 홍주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혜경궁 홍씨의 고조 할아버지가 숙종 때 예조 판서를 지낸 홍만효. 혜경궁 홍씨의 할아버지는 숙종 때 예조 판서 바로 홍연보입니다. 말로만 듣다 명문가 집안이네요. 네. 이 정도 명문가 집안이면 사실 그 혜경궁 홍씨를 탐내는 집안이 좀 많았겠어요, 주변에. 이 당시 왕은 21대 영조였는데요. 혜경궁 홍씨는 영조가 늦은 나이에 본 아들 사도세자 빈의 후보였습니다. 사도세자가 9살이 되던 해 전국에 금혼령이 내려지는데요. 금혼령이 반포되면 사대부과에서는 혼인이 금지되고 왕세자빈 후보들은 관가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를 간택단자라고 합니다. 근데 간택단자에 뭐가 많이 적혀져 있네요. 그러네. 네. 간택단자에는 후보자의 사주와 거주지, 가족들의 이력 등 가문의 내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세자빈을 뽑는 것이니만큼 후보자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퀴즈! 이 중에서 세자빈의 후보로 갖춰야 할 자격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왕가 이씨가 아닌 사대부 여성, 2번 대왕 대비와 같은 성은 6촌부터, 3번 세자 나이 기준 마이너스 플러스 4살, 4번 양친이다 생존해 있는 처자, 5번 왕비와 같은 동성 동본은 8촌부터. 아까 왕세자 9살이랬는데 마이너스면 5살짜리. 그러니까요. 우리 딸이 지금 6살인데 지금 결혼시킨 나가와! 자, 여기서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 한 가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전 3번 아니면 4번 같은데 전 3번이요. 전 4번입니다. 이런? 네. 왜냐면 살아있어도 죽였던 사람들도 있는데 뭐 굳이 저 살아있는 걸 꼭 고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네. 저도 4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죠? 네. 역시 태주 씨랑 뭐 나는 잘 통하고 있죠. 예. 네, 그러면 한석준 씨와 그리고 나태주 씨는 4번, 에이 씨는 3번을 골랐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우와! 3번입니다. 우와! 네. 야, 오늘 라인 잘못 탔다. 오늘 라인 잘못 탔다. 당시 세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연하도 오케이, 동갑도 오케이지만 이제 연상은요 3살까지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아니 3살 연상은 사실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요 10살 연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요 전국에 계신 우리 누님들, 누나들 모두 사랑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으니까 그런 나이 제한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럼 홍 씨는 몇 살이었어요? 혜경궁 홍씨와 사도세자는 동갑내기였습니다. 간택 절차는 총 3번으로 3간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영조는 어린 혜경궁을 보자마자 단번에 마음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영조가 며느리를 보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 한석준 씨가 영조 빙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었도다.
너를 보니 내 할아버지가 생각나는구나. 어? 싫어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예조판서였는데 뛰어났던 인물이니까 할아버지가 생각났다는 말이 아마 저 시대에서는 칭찬일 거예요. 아, 똑똑하다. 그럼 그냥 똑똑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거지. 똑똑하다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어떤 그 기품이나 고귀한 어떤 모습들 그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덜 괜찮은 것 같아요. 덜 우는 뭐야. 그러니까 에이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고 야, 네 할아버지가 생각난다 그럼 늙어 보인다고 또 느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럴 수 있지. 네. 뭐 이미 영조는 뭐 명문가지만 그 혜경궁 홍 씨를 세자빈으로 점찍어 놨네요. 그러면. 네. 영조 20년 1744년 당시 10살로 어린 소녀였던 혜경궁 홍 씨는 사도세자의 빈 세자빈이 됩니다. 그렇게 세자빈이 된 혜경궁에게 영조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 한석준 씨 읽어주세요. 자, 오늘 영조군요. 네. 세자를 섬길 때는 부드럽게 하고 말소리와 얼굴빛을 가볍게 하지 말아라. 눈이 넓어도 궁중에서는 보통 일이니 모르는 척하여 아는 빛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도세자를 대하는 영조의 그 무서운 이미지 때문인지 저 당부의 말이 저는 무섭게 들리네요. 벌써부터 약간 시아버지 느낌. 예. 네. 자, 그렇게 장차 왕이 될 사도세자의 빈이 된 혜경궁. 당시 10살의 어린 나이였던 혜경궁 눈에 비친 사도세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에이시아가 우리 한중록에 있는 내용 읽어주세요. 사도세자의 체격과 용모는 크고 웅장하여 천성은 효성과 우애가 깊고 총명하셨다. 동궁의 글 읽는 소리도 크고 맑았으며 글의 뜻을 이해함에도 그릇됨이 없으니 뵙는 사람마다 동궁이 고룩하심을 일컬어 좋은 명성이 많이 떠돌았다. 혜경궁이 사도세자를 뭔가 우러러보는 마음이 좀 있네요. 네, 느껴져요. 그러게 이때는 뭐 사실 누가 봐도 멋진 세자였을 것 같아요. 이 평만 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도세자가 병이 있었던 건 아니었나 봐요. 네. 사도세자는 혜경궁과 결혼한 초창기만 해도 굉장히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 시작한 궁궐 생활이었지만 사도세자를 의지하면서 둘은 비교적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도세자가 병들어가죠. 그건 바로 혜경궁의 시아버지 영조와 사도세자의 어긋난 부자관계 때문인데요. 혜경궁이 가까이서 본 부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두 부자분 성품이 몹시 달랐다. 영조께서는 모든 일을 자상하게 살피며 민첩하고 숙달한 성품이셨다. 사도세자께서는 말씀이 없고 행동이 민첩하지는 못하였지만 덕량이 거룩하였다. 영조께서 무엇을 물어보려 하실 때에도 사도세자께서 생각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리 대답할까 저리 대답할까 고민하여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매번 영조께서는 갑갑하게 생각하셨는데 이 일이 또 큰 사건이 되었다. 대답을 못했다는 게 이미 이때 아버지에 대해서 약간의 무서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좀 성격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조는 좀 급한 성격이고 빨리빨리 대답해라 이럴 수도 있고. MBTI가 중요해. 그러니까 네. 영조는 E고 사도세자는 I네. 아, 그렇죠. 사도세자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서로 좀 성격이 안 맞지 않았나. 네. 그 둘을 뭔가 사이에서 지켜보는 혜경궁은 뭔가 좀 조마조마했을 것 같은데요. 네. 영조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불같이 화낼 정도로 사도세자를 질책했고 무섭지. 그럴수록 사도세자는 영조를 두려워하면서 부자관계는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이를 지켜본 혜경궁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 갑갑하고 애달프다. 그런데 어떤 뜻인지 임금님께서는 조용할 때 아드님을 친근히 불러앉히고 진정으로 교훈하는 일이 없었다. 남에게 맡겨둔 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가 매일 남들이 모인 때면 흉보시듯이 말씀하였다. 혹 아드님을 믿지 못하더라도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다면 어땠을까? 이제 확실해졌네. 영조는 E랑 T예요.
그 사도세자는 I랑 F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거죠. 보통은 왕들이 세자를 데리고 한양 바깥으로 행차를 가거나 선조들의 능에 참배를 갔는데요. 영조는 사도세자가 성인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한양 밖으로 데리고 나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756년 영조 32년에 사도세자가 약 22살이 되었을 때 영조는 처음으로 사도세자를 능행에 데려갑니다.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쵸. 사도세자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능행길에 오르는데요. 이제 그러면 영조가 이제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좀 챙겨주려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예? 소나기가 세차게 퍼붓습니다. 하늘에서? 이때 영조는 뭐라고 했을까요? 왜 갑자기 비가 오는 거? 이는 다 세자 네 탓이었다. 네? 야. 역시 한석준 씨. 영조랑 좀 나이대가 비슷한 영조랑 마음이 잘 통하셨나 봐요. 똑같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것은 다 세자 탓이라며 너 때문이다. 사도 세자한테 돌아가라고 명합니다. 에? 야, 가다 말고 돌아가라고. 아니, 저는 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해경궁이었다면 시아버지한테 너무하다고 한마디는 했을 거예요. 너무하긴 하다. 그럼 죽어요. 안타깝게도 조선시대 궁궐 여인은 그런 일에 끼어들어서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죠. 그러네. 해경궁 홍 씨는 악화되는 부자 사이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야. 자, 이곳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령동에 있는 창경궁 경춘전인데요. 해경궁 홍 씨는 사도세자와 혼인한 지 9년이 되던 해 마침내 왕위를 이을 세손 정조를 출산합니다. 세손은 사도세자 못지않게 굉장히 영특했는데요.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와는 달리 손주를 굉장히 예뻐했다고 합니다. 에이시아가 당시 해경궁 홍 씨가 느낀 상황을 좀 읽어주세요. 사도세자는 어릴 적에 자애를 못 받은 것이 지극한 원한이 되었는데 그 아들만 칭찬하시니 사도세자의 격한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야. 질투 났겠네요. 그렇죠. 뭔가 자신은 맨날 혼만 났는데 그의 이제 손주만 이뻐하시니까 얼마나 진짜 서운해요. 영조의 세손 사랑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세손을 칭찬하는 영조의 말들은 모두 글로 기록돼 사도세자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영조가 세손만 칭찬하니까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질투도 나고 그렇죠. 혹시 나를 쳐내고 얘한테 바로 왕위를 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까지. 아니 이게 왕가가 슬픈 거라니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게. 맞습니다. 해경궁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해경궁은 혹여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중간에서 지혜를 발휘하는데요. 영조의 말 중에서 세손을 칭찬하게 하는 말은 모두 삭제한 후 세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녀의 심정이 남아있는데요. 에이시아가 읽어주세요. 세손을 보존하여 종사를 잇게 할 기틀은 사도세자께서 그 연설을 보시지 못하게 하는 일에 있었다. 만일 세손을 칭찬하시던 임금의 지시를 사도세자께서 그대로 다 보셨다면 세손께서 놀라실 일이 어느 지경에 이를 줄 알았겠는가. 저 아들 걱정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때부터 사도세자의 정신질환은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아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요. 아이고.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야만 했던 해경궁의 당시 심정. 에이시아가 읽어주세요. 사도세자의 화병이 더하여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였다. 내가 그때 사람의 머리 뱀 것을 처음 보았는데 흉하고 놀랍기가 이를 데 없었다. 사람을 죽인 후에야 마음이 조금 풀리시는지 그때 내 입 여럿을 죽였다. 내 마음이 갑갑하기는 측량할 수 없었다. 끔찍해요. 그러니까요. 사도세자의 이 폭력성을 보면서 해경궁 홍 씨도 되게 무서웠겠네요. 그렇죠.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생활했던 해경궁 역시 사도세자의 폭력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사도세자는 해경궁에게 바둑판을 던져 왼쪽 눈이 크게 다치게 되는 등 사도세자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위태위태했던 그때 사도세자와 영조가 화해할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한석준 씨가 영조, 나태주 씨가 사도세자,
에이시아가 혜경궁 홍씨를 맡아서 한번 그때의 상황 한번 재현해 볼까요? 네. 네. 내가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데 어찌하여 그러느냐? 마음이 상해서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마음이 상하였느냐? 마마께서 사랑해 주지 않으셔 서글프고 꾸중하시기에 무서워서 화증이 나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 영조는 며느리 혜경궁홍 씨에게 사도세자의 일을 다시 재차 묻는데요. 혜경궁홍 씨는 그간 마음 졸였던 상황을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세자가 말한 것이 사실이냐? 그렇다뿐입니까?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 마음의 병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세 분 다 연기가 잘한다. 그 역사 라디오 듣는 느낌이었어요. 오, 에이시아 혜경궁 홍씨인 줄. 중년 연기 뭐예요? 너무 잘하는데? 그러게. 그 감정을 어떻게 알지? 아니 중년의 이 목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내지? 감사합니다. 영주와 이야기를 나눈 혜경궁은 감격스러운 거죠. 그 길로 사도세자를 찾아가 이제 부자 사이가 좋아질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도세자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자네가 아버님이 사랑하는 며느리이기에 그 말을 고지고 때려다 믿는 건가? 일부러 그리하신 말씀이니 믿을 것이 없네. 두고 보소, 필경! 내가 죽고 말 것이네. 엄청 기대에 부풀어 이야기를 했을 텐데 네. 사도세자가 저렇게 이야기하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 때는 이미 사도세자의 마음의 병이 커질 대로 커진 거죠. 네. 그럼 영조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원래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한번 벌어지면 다시 붙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1762년 이모년 5월 13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 이모년이면 이모화변. 아, 그렇죠. 이모년이면 이모군란 아니었어요? 아, 이모군란도 있고 이모군란도 있죠. 네. 영조는 사도세자를 이곳 휘령전으로 부르는데요. 사도세자는 휘령전으로 가기 전 혜경궁과 마지막 대화를 합니다. 내가 학지를 앓는다고 말씀드리려 하니 언능가 세손의 휘향을 가져와라. 세손의 휘향은 너무 작으니 당신의 휘향을 쓰시옵소서. 자네는 정말 무섭고 흉한 사람이로세. 자네는 세손을 데리고 아주 오래 살려고 하는구려. 내가 오늘 나가 죽을 것이니 세손의 휘향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자네의 심술을 알겠네. 그 말씀은 너무 마음에 없는 말이십니다. 그럼 세손의 휘향을 쓰소서. 싫다! 까리하는 것을 써서 내 무엇하겠는가? 오. 오. 오늘 출연료 이제 받아도 되죠? 아, 네. 출연료 이제 받아도 되는 거죠? 야, 좋아, 좋아, 좋아. 잘한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뭔가 버튼 누르고 싶네요. 합격. 아니, 근데 참 혜경궁 씨 입장에서는 남편 죽으러 가는 길이 한 마지막 대화가 저거였으니. 아, 그렇죠. 비극이다. 진짜. 전날 그 휘향, 그거 줘버릴 걸, 그거. 근데 그 휘향이 이제 약간 귀돌이 있는 그런 모자 같은 건데, 애기 건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혜경궁 씨 입장에선 작으니까 그냥 안 맞는다고 말한 것 뿐인데, 그것조차 이제 서운한 거죠, 사도세자는. 자, 이렇게 사도세자는 휘령전으로 향했고, 영조에게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러나 영조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사도세자에게 뒤주로 들어가라고 명하는데요. 뒤주에 들어간 사도세자를 지켜보는 혜경궁 홍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신의 용맹스러운 힘과 건장한 기운으로 아버님께서 궤에 들어가라 하신들 아무쪼록 들어가시지 말 것이지 어찌 들어가셨는가? 하늘이 어찌 이렇게 하셨는지 망고에 없는 서러움뿐이다. 아, 혜경궁의 원통한 마음이 느껴져서 읽다가 울컥했어요.
저게 저 안에서 외치는 그런 비명 소리를 들어야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해경궁이. 예. 아, 그 인생도 정말 너무 기구하네요. 네. 영조의 명으로 디주에 갇힌 지 8일째 되는 날 사도세자는 28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자,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교에 위치한 해경궁 홍씨와 사도세자의 사당이 있었던 경모궁지입니다. 아까 힌트에 나온 곳이네요. 네. 영조 40년에 사도세자의 사당을 이곳으로 옮겨 지었는데요. 정조가 즉위하자 이 일대를 정비한 후 경모궁으로 불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경성제국대학이 세워지면서 본래 모습을 거의 잃었고 6.25전쟁 때 옛 건물마저 타게 되면서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데요. 현재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위패는 종묘에 있습니다. 종묘로 갔군요. 네.